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리아 컬링 리그 믹스 더블 경기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두 말씀은 신미성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선수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정화 선수가 경북체육회 A입니다. 장혜지 선수와 성유진 선수의 모습이 되겠고요. 경기도 컬링연맹 여자 선수 박정화 선수 그리고 남자 선수는 김산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던 대로 그래서 장혜지 선수가 라인을 잡고 있습니다. 스위핑 라인을 그대로 끌고 내려옵니다. 아직은 좀 많아. 아직은 좀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장혜지 선수. 어디? 많다는 거는 공간이 아직 여유롭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려서 웨이트만 잘 맞춰오라고 얘기한 거고요. 이렇게 되면 노란색 가드스톤 바로 뒤쪽에 숨었네요. 매우 잘 숨겼습니다. 그리고 T라인 앞에 숨겼기 때문에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랜드 선공인 경기도 컬링연맹 박정아 선수의 마지막 스톤. 수고했어요. 이제 박정화 선수가 스윙을 위해서 내려갑니다. 빠르게 밀고 내려가요. 끌어내려 오는데요. 얇게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은 선공이었던 경기도 컬링연맹의 투구는 끝났는데 하우스 안에는 경북체육회의 스톤 하나만이 남아있어요. 그렇죠. 하나 남은 거는 이제 더 하우스 안쪽으로 넣으면 됩니다. 허그라인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센터라인 쪽으로 들어오는데요. 노란 스톤을 피해서 안쪽 버튼 중앙에 위치를 합니다. 박정아 선수가 라인을 잡아주고 있고요. 빨간 스톤을 이용해서 뒤에 있는 노란 스톤으로 빨간 스톤을 제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샷도 그렇게 쉬운 샷은 아닙니다. 김산 선수의 마지막 스톤입니다. 강한 웨이트예요. 끌고 내려옵니다. 라인 보고 있어요. 강하게 때렸고 노란 스톤까지.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샷을 성공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난이도가 꽤 높은 샷이었는데 그래도 강한 웨이트로 잘 성공시켜줬습니다. 현재 국가대표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장혜지 선수. 지금 스톤을 잡았는데 2시에 시작되었고 네. 보통 선수들이 12시에 턴을 놓습니다. 그거를 아웃턴이라고 부르고요. 컬링용어로는 시계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는 그런 턴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시작하는 위치를 생각하시면 인턴 아웃턴 구분하기가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센터 라인 걸쳐서 스톤이 멈춥니다. 자, 후공 입장에서 점수를 따내지 못하고 스틸을 당한다면 일단은 실패한 엔드가 되게 되는데 그래서 중요해진 경기도 컬링 연맹의 박정원 선수입니다. 지금은 드로우를 해서 안쪽 빨간 스톤보다 가까이 넣는 그런 샷을 투구했는데요. 네. 앞에 가드 때문에 그것도 쉽지 않은 샷인데 스위핑을 하고 있습니다. 자, 라인을 볼까요? 라인이 타이트한데 가드 스톤 피했어요. 피했습니다. 그리고 하우스 안쪽으로 끌고 내려옵니다. 스위핑 과연 1번 스톤 위치에 들어가네요. 이렇게 득점으로 늘리는 경기도 컬링연맹입니다. 그렇습니다. 장혜진 성유진 선수도 잘했는데 마지막 샷 박정화 선수가 멋지게 해냈습니다. 김산 선수입니다. 저희가 미리 질문을 해서 설문을 받아봤을 때 컬링하면서 슬펐던 날이 언제냐? 김산 선수 이렇게 답했어요. 슬픈 날은 나에게 없었다. 대부분 선수들이 기쁜 날보다 슬픈 날들을 많이 써주셨는데 이 선수는 슬픈 날이 없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김산 선수의 투구. 포그라인 넘어왔습니다. 가드스톤을 피해요. 그리고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본인들의 스톤을 1번으로 잘 위치시켜 놓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성유진 선수 스위핑. 자, 아직 스위핑을 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라인이 바깥쪽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기다리라고 했고요. 스위핑. 아우, 오히려 노란 스톤을 조금 더 안쪽으로 밀어냈고요. 라인이 좀 안 맞았죠? 네. 3핸드 경대연맹의 마지막 스톤입니다. 박정아 선수가 스톤을 투구했습니다. 지금 그대로 라인 보면서 내려오고 있어요. 가드를 할 거면은 너무 가까운 것보다는 조금 멀리 있는 게 좋고요. 라인 때문에 지금은 스위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깥쪽을 닦아주고 있는데 일단은 안쪽으로 센터라인 쪽으로 지금 휘어져 들어오는데요.
아, 바로 앞쪽에 위치를 하네요. 라인이 생각보다 좀 너무 안쪽으로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게요. 지금 한 점 뒤지고 있는 상황. 아직까지 1번 스톤은 경기도 컬링연맹 스틸에 성공해서 동점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데 어떤 샷일까요? 이렇게 노란 스톤으로 살짝 치면 빨간 스톤을 1번으로 만들고요. 아. 밀어냈어요. 장혜지 선수. 3엔드의 마지막 스톤입니다. 강한 웨이트로 내려옵니다. 스위핑. 오! 오! 지금 앞쪽에 노란 스톤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1번 스톤은 노란 스톤, 경기도 컬링연맹의 스톤이에요. 지금 그러게요. 같은 경우에는 빨간 스톤을 이용해서 본인들의 스톤을 하우스 안에 넣는 캣백샷을 구사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 스톤으로 인해서 노란 스톤이 살짝 나가고 생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시작하자마자 안쪽을 살짝 딱 뜯고 있어요. 자, 더 빠르게 스위핑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혜지 선수입니다. 같은 스톤 피해서 내려옵니다. 스위핑 밀어내나요. 그리고 1, 2, 3번 포지션을 모두 차지합니다. 지금 위치하고 있는 저 브러쉬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마지막 위치가 아니라 처음 투구할 때 보고 던져야 되는 위치인가요? 그렇죠. 스톤을 저기다 놓는 게 아니고 투구자가 지금 김 선수가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투구자가 보고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컬을 통해서 안쪽으로 휘어질 테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컬링이라고 하죠. 그렇죠. 스위핑 안쪽을 딱 씁니다. 휘어져 들어와요. 그래서 안쪽인데요. 빨간 스톤을 밀어냅니다만 글쎄 육안으로 보기에는 1, 2번 스톤 여전히 빨간 스톤으로 보여요. 하우스에 있는 빨간 스톤 본인 스톤을 제거하면서 3번으로 보이는 노란 스톤을 밖으로 밀어내고 본인들은 하우스 안에 하나 더 넣으면 거의 4점이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러게요. 빅엔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4인대 마지막 스톤 장혜지 선수입니다. 스위핑 강하게 내려와요. 본인들의 스톤을 살짝 때리는데 이렇게 되면 빨간 스톤이 가깝다고 선수들이 의견을 모았고요. 그렇네요. 두 선수 모두 97년생의 동갑내기 선수고요. 장혜지 선수와 성유진 선수는.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생일 차이도 3일밖에 안 나요. 8월 4일, 8월 7일입니다. 정말 친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약한 웨이트예요. 스위핑 하면서 내려옵니다. 스위핑 더 와야 돼. 장혜지 선수. 자, 내려오는데요. 네, 1번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스위핑을 했고요. 글쎄요. 이렇게 해서 빨간 스톤들이 모두 나가는 그런 강한 웨이트가 필요하거든요. 바깥쪽으로 스위핑하고 있습니다. 센터라인 따라 내려와요. 때립니다. 그리고 세 개 스톤이 바깥쪽으로 빠집니다. 현재 상황 어떻게 좀 평가를 해봐야 될까요? 정말 잘했습니다. 앞쪽에 티라인 앞에 4개의 스톤이 있었는데요. 네. 그 상황이 한순간에 지금 노란 스톤이랑 빨간 스톤이 누가 가까운지 잘 모르거든요. 네. 지금 육안으로 봐서는 노란 스톤이 좀 가까워 보이는데 정말 잘한 샷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앞쪽에 4개 스톤이 모여 있었는데 그중 3개를 하우스 바깥쪽으로 밀어냈어요. 1타 3피. 하나의 스톤으로 예. 네, 3개를 다 내보냈거든요. 강한 테이크아웃 샷이었습니다. 1타 3피라고요. 예. 오엔드의 마지막 스톤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혜 선수는 선공이기 때문에 하우스에 있는 노란 스톤이 부담이 생겨서 1번 스톤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앞에 있는 노란 스톤, 뒤에 있는 스톤까지 제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강한 웨이트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1번 스톤이 오히려 경기도 연맹 스톤으로 확정이 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하우스에 있는 빨간 스톤, 2번 스톤만 제거하면 하우스 안에 노란 스톤만 남게 되죠. 그럼 3점을 또 획득하게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 앞쪽이 다 열려있는 상황이고요. 빅엔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기도 컬링연맹 박정화 선수의 투구입니다. 자, 이제 바깥쪽으로 휘어지겠죠. 휘어집니다. 그리고 빨간 스톤을 향해서 갑니다. 자, 두껍게 맞아야 안쪽에 머무를 텐데 밀어내면서 결국 3점을 획득합니다. 박정화 선수가 전략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봐봐요.
자, 지금은 가드 쪽으로 선회를 하나요? 네, 빨간 스톤 두 개가 버튼에 이렇게 뭉쳐 있는데요. 네. 이 스톤을 치게 되면은 노란 것만 빠집니다. 그래서 본인들의 스톤, 노란 스톤을 빨간 스톤이 제거할 수 없도록 이렇게 가드를 위치시켜 놓는 거죠. 라인 괜찮아요. 이렇게 가드 위치요. 자, 이제 센터 라인 쪽으로 휘어지겠습니다. 내리면 안 돼요, 절대. 김산 선수의 6엔드 마지막 투구였는데요. 나 내려와, 나 잘 맞지. 자, 그대로 내려옵니다. 그대로 내려와요. 하우스 앞쪽에 위치를 합니다. 성현진 선수. 그렇지만 라인 좀 있어. 라인 기다려도 돼. 셋이면 와. 아직 라인 워. 라인 아직. 약해, 약한 와. 와. 자, 허그라인 넘어섰어요. 앞쪽에 가드스톤이 있는데요. 지금은 앞쪽에 가드 포지션에 위치합니다. 가드를 이런 식으로 해서 상대가 오지 못하도록 위치를 시킨 것으로 보여지고요. 박정화 선수 6엔드 경기도 연맹의 마지막 스톤입니다. 스위핑 호그라인 넘어서 끌고 내려옵니다. 아, 말씀하신 대로 가드 포지션에 위치합니다. 아, 지금 이번 6엔드가 가장 혼전 상황이에요. 장혜지 선수의 마지막 스톤입니다. 라인 계속 가요. 오! 세. 오! 괜찮아! 약하게 가! 오! 라이오! 스위핑. 자, 두 선수의 판단이 지금 약간 엇갈렸는데요. 스위핑. 빨간 스톤. 수를 때리면서 1, 2번 스톤을 만들었습니다. 이 샷도 정말 잘했는데요. 그러게요. 양 팀이 정말 좋은 샷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믹스더블 임하고 있는 두 팀이 웨이트 조절이라든지 라인 파악이 오늘 정말 대단해요. 지금 네, 맞습니다. 경기도 연맹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의 스톤이 1번 스톤이 빨간 스톤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들어온 빨간 스톤을 쳐서 하우스에 있는 노란 스톤을 쳐서 빨간 스톤을 제거하는 그런 샷을 시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도 역시 강한 웨이트가 필요하고요. 김산 선수 강하게 투구했습니다. 앞쪽에서 스위핑 해주고 있는 박정화 선수 라인 따라서 내려옵니다. 이제 센터 라인 끼고 들어와요. 그리고 타격합니다. 지금 하우스가 많이 비어졌어요. 네, 정말 강한 웨이트로 네. 남자 선수들이 이런 게 참 잘합니다. 하우스를 깨끗하게 만들어놨죠. 그렇습니다. 이제 하나씩의 스톤만이 남아있거든요. 장혜지 선수 7엔드의 마지막 투구입니다. 경북체육회 A팀. 허그라인 넘어서 센터라인 쪽으로 휘어집니다. 스위핑. 노란 스톤을 밀어냅니다. 정확히 스테이 잘 시켜놓았습니다. 히트앤 스테이 성공. 이제 하우스 안쪽에 빨간 스톤 두 개가 남아있고요. 박정화 선수의 7엔드 마지막 투구예요. 자, 스위핑 강한 웨이트로 내려오고 있어요. 스위핑 때리고 두 개 스톤을 제거했습니다. 지금 하우스 앞쪽에 있는 게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 모르는데 그냥 치우는 거 봐서는 1점 네. 딴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7엔드에는 두 점이 인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네. 네. 자, 심성위원이라면 어떤 샷을 선택하시겠어요? 저는요. 선수들이랑 같이 똑같은 의견으로 이렇게 하우스 안쪽에 들어가서 빨간 스톤을 살짝 뒤로 밀어내고 우리들 스톤의 1번을 만드는 샷을 구사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상대 빨간 스톤 제거 이후에 앞쪽 가드 스톤 뒤쪽으로 숨어야 될 텐데요. 스위핑 박정화 선수. 자, 가드 포지션에 있는 스톤 피해서 내려옵니다. 지금까지 라인 어떻게 갈까요? 웨이트가 약한데요. 아쉽게도 라인도 조금 많이 떨어졌고 네. 너무 안쪽으로 들어갔죠. 1번 스톤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자, 글쎄요. 성유진 선수의 판단대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끌고 내려와요. 앞쪽에 네. 가드스톤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제거합니다. 앞쪽에 이렇게 가드스톤을 왜 제거했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경보 측에 같은 경우에는 후공이에요. 그렇죠. 네. 네, 하우스에 노란 스톤이 2번 스톤입니다. 본인들의 가드 때문에 2번 스톤을 제거하기 어려우니까 앞에 먼저 제거하고 노란 스톤을 쉽게 제거하자는 이유 때문에 앞을 먼저 제거했습니다. 경북 최케 A 그리고 경기도 컬링 연맹 경기도 컬링 연맹의 김산 선수의 파랜드 마지막 스톤이에요. 스위핑 호그라인 넘어섰습니다. 강한 웨이트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스톤을 때려서 1, 2번 스톤을 만들어놨습니다. 노우즈라는 건 정확히 앞에 정타를 맞추는 건데요. 이렇게 세 개의 스톤 모두를 밖으로 빼내는 그런 장면을 시도할 것입니다. 스위핑 끌고 내려옵니다. 강한 웨이트예요. 강하게 때립니다. 그리고 스톤들을 밀어내는데 자 빨간 스톤이 하우스에 걸쳐 있고요. 몇 초예요? 10? 자 웨이트 부분까지 이야기를 나눴고요. 박정화 선수의 8엔드 마지막인데 싱킹 타임 1초를 남겨놓고 투구에 들어갑니다. 지금 싱킹 타임을 모두 쓸 뻔했어요. 네, 저게 모두 쓰면은 네. 만약 이기더라도 패하게 되거든요. 그러게요. 라인은 좋은데 허그라인 넘어오는데요. 웨이트가 글쎄요. 웨이트가요. 웨이트가 강하거든요. 스위핑 그대로 하우스 바깥쪽으로 가고 맙니다. 아이고 박정화 선수 너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너무 네. 급하게 투구를 했어요. 결국 이렇게 되면 1번 스톤 경북체육회 A팀의 스톤 이렇게 경기를 따내는 경북체육회 A팀입니다.